김승원 간사께서 의사진행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소추 대상자 박상용은 지금 영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출석을 요구하는 우편을 송달을 했는데 지금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검사 탄핵 청문회가 국회에서 의결됐을 때는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불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탄핵조사 청문회가 열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불출석하는 저는 국회에 대한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법사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제가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같은 청문회는 불출석하더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고 그래서 강제구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청래 국회의원 개인 차원에서 제가 그 법은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런 조사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번에 걸친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의결로서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결로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강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승원 간사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듯이 가급적이면 증인 참고인들께서는 나와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국회의 일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